둘이 앞에 야구치 45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승우 장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최강 볼펜의 안승우입니다. 최근 기아의 상승세가 장난이 아니에요. 가을 초과로 모두 기아가 접수하는 모양새인데 상위권 순위판도 좀 흔들려고 할 수 있는 목적 보이고요. 기아의 마지막 레이스 이제 분석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가까이서 보는 시각들, 일단 이순철 의원은 어떻게 보던가요? 네, 지난 주중에 잠실에서 네. 기아와 두산이 뭐 3연전을 벌였는데 물론 화요일 경기는 비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네. 중계석에 이순철 의원을 제가 만나가지고 네네. 기아 얘기를 직설적으로 좀 물어봤죠. 이 상승세가 계속 될 것이냐 했더니 이순철 의원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네. 계속한다. 사실 네. 두산이 시즌 그렇죠, 올스타 브레이크 앞두고 뭐 11연승 했는데 약간 이후에 좀 주춤한 측면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기아가 그 상승 이어갈 수 있는 근거는 네, 어떤 걸까요? 크게 보면은 네네. 기아의 이제 타력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아가 화요일까지 8연승을 하면서 그 팀 타율이 3할 3푼 7리 예, 그리고 팀 타율이 8연승 기간입니다. 네. 팀 OPS가 0.918이었는데 기아가 뭐 각종 악재 속에서도 시즌 전체로는 팀 타율이 2할 7푼 4리로 2위로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런데 네. 지금 주요 선수가 이제 모이면서 타력의 힘이 극대화되고 있다. 초반에 이제 김도영, 나성범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타선에 구멍이 좀 뚫려있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신구주가 이제 딱 맞아떨어지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순철 의원이 주목하는 것도 네네. 타선의 흐름이 앞에서 테이블 세타진에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뻥뻥 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심 타자 한두 명에 의존하는 야구라면은 네네. 그게 이제 그 선수의 의존도 때문에 슬럼프가 올 수 있는데 지금은 박찬호, 김도영이죠. 네, 빠른 선수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루와 발로 하는 야구는 기복이 크지 않다는 거죠. 두 선수가 갖고 있는 흐름이 전반적으로 기아 타선을 견고하게 오래 끌고 갈 것이다. 이런 진단이었어요. 8연승 동안 두 테이블 세터진이 다 끌고 갔다.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8연승 기간 두 선수의 출루 횟수가 37번이에요. 아, 그러면 둘이 앞에서 한 경기 4번 이상씩은 나갔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도루만 10개를 했습니다. 예, 박찬호 선수가 7개, 네. 김도영 선수가 그 3개를 했는데요. 흔한 장면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두 선수가 완전히 견인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도 잘해주니까 네네. 아니, 엄청나게 기아 타선이 지금 무서운 거예요. 사실 마운드가 아주 좋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팀 평균 자책은 3위 정도 되는데 투수 WAR로 따지면 9위로 쳐져 있고 반면 테이블 세터진의 기록 굉장히 좋고 기록 보니까 기아의 2번 타수는 OPS가 0.791로 전체 1등이더라고요. 제가 떠오르는 게 네. 1990년대 초반 아. 타이거즈 야구가 떠오르더라고요. 또 제가 이순철 위원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예. 이순철 위원하고 바람의 아들이죠. 아, 그렇죠. 예. 함께 그때 있던 첫 해. 예, 함께 뛴 해가 1993년이에요. 네네네네. 그때가 좀 떠오른다고 했죠. 아, 비유를 했더니 뭐 이순철 위원도 본인이 직접 또 이게 답하기는 그렇지 않냐 이러면서도 눈빛이 거의 95% 공감하는. 야. 이런 그때 야구가 타이거즈가 뭔가 중심 타선에 힘에 의존하는 야구가 아니고 정말 뛰고 네네. 오밀조밀하게 뭐 중심 타선 나쁘진 않았지 네. 앞서 휘저어주는 상대, 야구를 그렇죠. 상대 배터리 네. 흔드는 야구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타이거즈 야구가 이순철, 이종범이 함께 뛰던 그 시절을 연상시켜요. 네. 사실 그 1번 타자인 박찬호 선수가 전임 감독인 맷 윌리엄스 감독 시절에 굉장히 윌리엄스 감독이 칭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사실 기대에 못 미쳤거든요. 예. 지금의 박찬호 선수는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네. 지난 그 주중에 네. 김종국 감독이 떠가워서 선수 훈련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슬쩍 가가지고 박찬호 선수의 얘기를 좀 꺼내봤어요. 김종국 감독이 대뜸 지환이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지환을 지환으로 들어가지고 아니 갑자기 왜 나지환 KBS 스포츠 해설위원이 네. 얘기를 하나 했는데 이 오지환 선수 얘기를 이제 꺼내더라고요. 오지환 선수도 1990년생인데 네. 2009년 입단 뒤에 물론 네. 그 주전은 빨리 확보를 했어요. 네네네네. 2010년부터 주전으로 뛰었는데 꽃 피기까지는 5, 6년이 걸렸거든요. 조금 더 걸렸기도 했어요. 네. 굉장히 이제 힘든 시장을 보냈고 네. 네. 실수가 많았기 때문에 네네. 미디어에 대한 부담도 컸고요. 네네. 주목을 워낙 받았기 때문에 오지환도 그만큼 걸렸다. 그런데 5, 6년, 6, 7년 지나면서 거의 완성형 토크라스를 올라섰잖아요. 박찬호 선수가 바로 그 시점에 지금 이르러 있다.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박찬호 선수는 95년생이에요. 박찬호 선수가 2014년 입단한 다음에 네. 몇 년간 1군에서 백업으로 뛰다가 2019년부터 주전. 박찬호 선수도 뭔가 뭐 실수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올 시즌 보면서 안정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수비뿐만 아니라 타격에서도 조금 좋죠. 김종욱 감독이 저한테 대뜸 묻더라고요. 타석에서
여유가 보이지 않냐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어이, 거기서 바로 또 안 보인다고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여유가 보입니다. 예. 실제로 이제 박찬호 예. 선수의 수비 범위는 뭐 넓고 되게 화려한 예. 동작들을 많이 하고 했는데 타격에서는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올 시즌 타율이 3할이 넘어요. 예. 사실 그러니까, 유격수가 타율 3할 친다는 건 예. 굉장한 일인데 이제 박찬호도 박찬호지만 예. 지금 팬들이 굉장히 기분 좋고 들떠있는 선수는 김도영이잖아요. 김도영 선수 예. 재밌는 게 소위 A급 투수, 아. 외국인 투수 볼을 상당히 잘 쳐요. 오~ 최근에 이거 약간 스타성과 연결되어 있는데 예, NC 패디죠? 오신 네. 최고 투수인데 뭐 3타석, 2타수, 1안타 정경기에서 네, 타점도 올렸고요. 네. 그리고 SSG 엘리아스 외국인 투수잖아요. 네. 3타수, 2안타 예, 대부분 스탯이 이렇습니다. 주요 이제 A급 투수들한테 네네. 그냥 물러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김도영 선수한테 지난주 중에 한번 물어봤어요. 네. 본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뭐 특별한 것보다 빠른 볼에 자신이 있는데 오. 그런 역량이 있다고 하면서 겸손해한 표정인데 할 얘기는 다 하더라고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사실 네. 기록으로도 좀 살펴봤어요. 투아이 네. 트래킹 데이터를 살펴보면 김도영 선수가 직구를 때렸을 때 네. 타율이 4할 1푼 9리나 돼요. 아직은 이제 타석수가 많지 않아서 전체 통계를 바이어스가 있을 수는 있는데 리그에서 직구로 50개 이상의 타구를 만들어냈을 때 타율 1위가 손아섭 선수거든요. 4할 1푼 9리인데 김도영 선수도 4할 1푼 9리예요. 그러니까 경기 수가 좀 적어서 그렇지 실제로 직구를 때려서 안타를 만들어내는 경우 굉장히 뛰어나다. 예. 직구를 때릴 수 있는 자신감이 경험과 어우러지며 더 큰 예. 타자로 성장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예. 전망도 가능하겠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A급 투수들이 보통 보면 승부를 덜 피해가잖아요. 강한 공으로 바로 승부에 들어오는데 네네. 그 공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김도영 선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그게 재능에 가까운 거죠. 맞습니다. 스윙 스피드가 있고 네네. 힘으로 받아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김도영 선수 이렇게 야구하는 걸 보면은 네네. 뭐 저만 보는 건 아니겠지만 메이저리그 휘젓고 있는 샌디에고 김하성 선수 있죠. 네네. 그리고 뭐 내년 시즌 대활약 예상되는 키움의 이정호. 네. 다음 주자가 뭐 몇몇 선수가 도전을 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는 카드가 김도영 선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기록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김도영 선수가 부상 때문에 타석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공격 WAR이 스태티지 기준 2.20이에요. 대단하네. 그래서 네. 2014년 이후 20세 이하 선수 중에 시즌 WAR이 가장 높았던 선수가 누군지 찾아보니까 1위가 2015년에 김하성 선수 예. 4.94였고 그 뒤에 2019년 강백호 4.69, 2018년 이정호 3.75. 근데 이 선수들은 막 140경기 가까운 경기를 뛰고 만들어낸 예. 성적이에요. WAR 예. 누적되는 스탯이니까. 근데 김도영 선수 지금 48경기만 뛰고 이 기록을 냈다는 예. 건 2.20을 냈다는 건 정말 오 김하성 이정호를 잇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듭니다. 요 트래킹 데이터 찾다가 또 찾아보니까 기아 투수들의 평균 구속이 리그 톱이더라고요. 그런 거 고려하면 투수들의 성장이 더해지면 기아가 김도영 선수 젊은 선수를 바탕으로 예. 앞으로도 계속 좋지 않을까 예. 이런 예. 분위기는 사실은 이제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들이 딱 보면 알잖아요. 예. 최영호 선수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최영호 선수가 저만 보면은 원로 기자 대우를 해가지고 너무 반가워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그렇지. 뭐 깊은 얘기를 좀 피해요. 저도 취재를 해야 되는데 최영호 선수 원로 선수 대우를 하죠. 대접을 하죠. 그래서 얘기를 나눴는데 최영호 선수가 구수하게 얘기를 하면서 라인업 전체가 모두 좋다. 1번부터 9번까지. 예, 그래서 네. 최영호 선수가 삼성 시절부터 아, 그렇죠. 우승도 많이 해보고 그때도 진짜 좋았잖아요. 삼성 타선이. 예, 보면서 흐름을 본인이 이제 TI에 이제 잡히는 거예요. 네네네. 기아 지금 팀 타선이 시즌 끝까지 네. 좋은 오름세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거의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영호 선수는 테이블 세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김도영, 박찬호가 앞에서 잘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3, 4, 5번이 뭐 나성범, 최영호, 소크라테스 이렇잖아요. 네네. 근데 주자가 있을 때 볼 배합이 달라지죠. 아까 저 뭐 8연승 기간에 그 출루 횟수를 네네네네. 얘기를 드렸는데 아무래도 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는 거죠. 실제로 중심 타자한테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주자가 없는 상황에 투아웃에 다리가 들어서 있으면 예. 어떤 식으로든 큰 거를 때려야 될 수밖에 예.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노림수도 좀 달라지고 예. 뭐 부담감도 커지고 예. 그러는데 앞에 주자가 쌓인 상태 주자가 타석에 들어서면 뭔가 집중력도 높아지고 예. 잘 때릴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생긴다고 하더라고. 진짜 가을 호랑이 분위기가 지금 분위기라면 최영호 선수 말대로 심상치 않은데 저는 이게 지금 기아 야구가 네. 전반기에 LG 트윈스 1번부터 9번까지 다 잘 쳤고요. 아, 그때 잘 쳤죠. 특히 홍창기 문성주 선수가 테이블 세터 중에서 찬스를 엄청나게 만들었어요. 근데 네네네. 지금 기아가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LG가 무서웠던 거는 점수를 뭐 2, 3점 리드를 하더라도 후반에 불펜에서 어느 정도 이제 버텨만 주면 묶어놓고 뒤집을 수 있는 예, 5, 6, 7, 8, 9 가면서 역전을 시키는 야구였거든요. 근데 네네. 기아가 지금 끌려가는 분위기가 아니고 뒤집을 것 같은 기아 불펜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기아 불펜이 네. 좌타자 상대 좌타들을 잘 막아낼 수 있는 불펜들이어서 네. 그 부분들을 지키는 야구가 참 어우러진다면 네. 꽤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욕심이 좀 날 것 같은 이 분위기 조금 이어가면 예. 이 상위권과의 수차 거리가 멀지 않아서 걱정은 네. 잔여 경기가 많아요. 아 경기수가 많이 너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잔여 경기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건 기회이기도 한데 두산하고 주중 3연전을 다 치르고 난 뒤에도 네네 34경기가 남았습니다. 가장 적게 남은 구단이 네. 동부장스는 키움인데 17경기 남았어요. 두 배 차이, 두 배 차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 이거 마운드 예. 운영이 쉽지 않겠네. 네, 그게 이제 빡빡하다는 게 체력적으로 투수 관리를 어떻게 하냐 이게 지금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기아 내부에서는 네. 잔여 경기 중에 상위 팀과 경기를 많이 남겨두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뭐 걱정과 기대를 동시에 하더라고요. 상위 팀은 기아보다 높은 순위에 있는 팀들. 그렇죠. 그러니까 네. KT 네. 7경기를 더 해야 되고요. 이번 주말 이제 LG랑 경기를 하는데 더블 헤더 포함해서요. 네. LG전 6경기 남았어요. 야, 4경기 중에 지금 그러면 네. 1, 2위 팀과 13경기를 해야 돼요. 만만치 않죠. 아, NC. 아, NC와도 6경기를 더 해야 됩니다. 사실 욕심을 부리자면 이 팀들을 다 끌어내리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예. 실제로 이제 냉정하게 판단해보면 버거운 상대들을 많이 만나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기아가 잔여 경기가 상위 팀과 많이 싸워야 되는 게 기아의 변수이기도 하지만 앞에 순위 싸움에 왜 흐름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죠. 다만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아시안 게임 때 빠진 상태에서 경기를 치러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예, 예. 정말 복잡한 변수들이 많이 예, 있을 것 같아요. 뭐 변수 이런 얘기들이 계속 줄기차게 나올 것 같습니다. 기아가 네. 작년에 그 5위를 했잖아요. 네, 네. 수원에서 와일드카드 매치를 했죠. 그래서 네, 네. 1차전 모든 것이 끝났는데 그 뭐 그때 저희도 뭐 야구 투부장 시절이죠. 네, 그래서 네, 네. 예고 영상 찍고 수원으로 달려갔는데 또 시청자들에게 영상이 다 전달되기 전에 기아가 아쉽게 조기에 탈락을 했어요. 근데 기아 가능성은 있었는데. 예. 네. 근데 가을 냄새 살짝 맡고 이제 끝났는데 네. 팀 내부에서 단적으로 그러더라고요. 지난해처럼 맛보기만 하고 끝나는 일은 없어야겠다. 야, 네. 없도록 하겠다. 이게 지금 기아 내부의 방향성이고 다짐입니다. 앞으로도 최강 볼펜은 야구 안팎의 재미있고 깊숙한 이야기 볼펜신 여러분들께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